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입니다. 오늘은 김원구문득의 수량형용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little하고 few가 있는데 이건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여러분 부정어가 있으면 항상 동사를 부정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few하고 little은 부정어다. 거의 없다. 반면에 a few는 몇 개요, a little은 약간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many하고 much는 많은,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거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입니다. 근데 a lot of에서 여러분 a lot만 쓰면 부사가 돼요. 그래서 많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lot of는 많은, a lot은 많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걸 딱 머리에 심어둬야 돼요. few하고 little은 뭐다? 부정어다.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출발합니다. There was. There is there라의 과거 형태죠. 자, 있었다. 근데 little 있으니까 거의 없었다. 비가 서울에 작년 여름에. The foolish boy can write. 쓸 수가 있었다. 근데 few가 있으니까 거의 쓸 수가 없었다. 거의 쓸 수가 없었다. 시를 이틀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poet, 시인들은, 자, 명사대 ing, 뭐뭐 하고 있는, 원하는, 쉬기를, 자, 쓴다. 아니, few가 있는데 거의 쓰지 않는다. 시를, 일요일에. 자, a few는 몇 개의, 몇몇의 소년들은 명사대 ing, 분사죠? 뭐뭐 하고 있는, 앉아 있는, 내 옆에 have가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아, 리틀이 보이네?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little하고 few는 부정어다. 거의 없는. 근데 멋진다. 동사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거의 못마지 않는다로 애화도 되겠다. 3번 갑니다. Lots of beautiful ladies. 많은 아름다운 숙녀들은 staying. 머무르고 있는. In the room. 급한 안에. 투투형법. 너무 지루해서 listen. 들을 수가 없다. listen to가 한 단어입니다. 그 음악을. 4번 갑니다. 몇몇의 일꾼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는 동사.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보이는 남자처럼. 자, enough strong. 충분히 강하다. 운반할 정도로 몇 개의 무거운 박스를. 뭐뭐을 향해 끊어야 되겠죠. 전치 잡히니까. into the barn. 창고 안으로. 비꼬습니다. 여러분, 뭐뭐 때문에죠. There is, 있다, little, 없다. 거의 없기 때문에. 동사 해석해가지고 접속사에다 때려 붙인다. 우유가. I must go. 나는 가야만 합니다.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to buy some. 약간을 사기 위하여. 6번 갑니다. Many girls. 많은 여자들은 standing. 서 있는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빌딩 앞에. Have. 가지고 있다. 아, few가 있는데?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영어 소설들을. PP죠, PP. Seen by him. 그의 의아 끝났습니다. 다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다른 거 볼고 딱 이것만 했는데 이거잖아, 이거. 뭐다? little하고 few가 부정어다. 이게 포인트다. little하고 few가 부정어다. 부정어다. 자, 내려와서 연습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w하고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다. 반면에 a few하고 a little은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더라. 해석합니다. 리더 A, 너와 B잖아요. 이렇게요. A, B 둘다 아닌. 자, 너, 나, 둘 다. 사랑하지 않는다. 요리하는 것을 몇 명의 친구들과. 명사 대 ing죠? 무례하게 보이는. 자, both A and B, A, B 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네 엄마, 그네 아빠 둘 다. enough to, enough 형법 나왔네요. 충분히 친절하다. support. 응. 도와줄 정도로, 지지할 정도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꿈꼬 앉아있는 in the park, 공원에. 자,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명사 뒤 ing 동사가 아니다. 서 있는 거기야. 나데이 법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데이 법비. 그러니까 women, 여자들이 아니라 소녀들이다. 4번 갑니다. A few people. 몇몇의 사람들. 앉아있는 거기에. 이제 ing 이런 거좀 알아야 되겠죠. ing 동사가 아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
자, 5번 갑니다. 많은 돌. 놓여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물은 놓여있는, 놓여있는. 길 위에. 너무 무거워서 운반할 수가 없다. 방 안으로. 누가? 그 소녀들이. 음상이 좋아져? 자, 그 늙은 숙녀들, look like, 보이는 남자처럼. 충분히 강하다. 끊어야 되겠죠. 이노프트 용법이니까. 운반할 정도로 몇 개의 무거운 박스들을 그 베이스먼트, 지하실을 향하여 혼자.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봐보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 봐보면 이렇게 P1이라고 이렇게 써진 거 있잖아요. 이거요. P1. 그죠? 이게 바로 이 베이스먼트입니다. 지하실이란 뜻입니다. 지하. 자, either A or B. 7번 갑니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너 그리고 그둘 중에 하나는 has get 도착하다. get to 도착하다. get 뒤에 이렇게 부사, 장소 명사나 장소 부사 도착하다. 도착해야만 한다. 거기에 협동하기 위하여 cooperate 협동하다 with plenty of actor 많은 배우들과. 자, leader A, nor B, A, B, 둘다 아닌 영어에서 부정어 있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너 그리고 나둘다 skillfully, 기술이 있는, 솜씨가 있는, 솜씨가 있지 않다. 충분히죠? 충분히 솜씨가 있지 않다. take a part. take a part는 분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해할 정도로 몇 개의 radio를. 9번 갑니다. 그 교수는 뿐만 아니라 그 강사도 has to attend, 참석해야 한다는데 뷰가 있네. 거의 참석할 필요가 없다. 그 미팅에 협동하기 위하여 서로 서로. 여러분, fear하고 return은 부정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복과 연습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